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어, 아니요, 못 들어봤는데. 혹시 뭐 UUT라는 부대는 잘 모르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제가 SDT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어, 예. 언더도그마 현상이 있어서 응원합니다. 제가 카멜색을 되게 좋아해요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안배현님 혹시 이번에 강철 부대라고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아,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아, 이번에 총 6개 팀이 출전을 하는데 네. 혹시 6개 팀 중에 뭐 어디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? 해픽스! 저는 네. 개인적으로 제가 카멜색을 되게 좋아해요. 네, 카멜. 네. 오늘도 카멜 바지를 입고 네. 이 안에도 카멜색이고 오, 그러네. 그래서 UDT가 우승하지 않을까. 아. 군복이 아, 약간 카멜색. 어, 그죠. 유진 씨가 카멜색 많이 입잖아요.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4번님, 혹시 강철부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? 네, 못 들어봤어요. 혹시 강철부대에 총 6개 팀이 출전하는데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? 아무래도 UDT 분들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, 왜요? 왜요? 제가 SDT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예.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. 아, SDT, UDT 라임이 딱 맞으니까 UDT가 잘할 것 같다. 그래서 UDT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. 역시 논리적인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입시생, 혹시 강철 부대라고 들어봤어? 아, 요번에 유튜브에 그 뭐 홍보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어, 그 이번에 이렇게 총 6개 특수부대 출전하는데 혹시 뭐 여기서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? 저는 SDT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. 어, SDT 근데 잘 알아? 모르는데 제일 모르니까 그 뭐 언더도그마 현상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이제 뭔가 그런 그렇지 그렇지.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그런데 더 정이 가고 뭔가 응원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언더도그의 반란. 어, 사장님 혹시 이번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어, 아니요, 못 들어봤는데. 아니요. 아, 들어봤어. 사장님 이번에 강철 부대라는 혹시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? 아, 예, 프로그램 한번 들어봤습니다. 이번에 총 6팀이 참가하는데 혹시 이 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? 저는 뭐 딴 건 모르겠고 UDT? 네, UDT가 좀 잘할 것 같아요. 아, 왜, 왜요? 그냥 영화도 많이 나오고. 아, 영화도 많이 나오고. 아무래도 좀 이게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UDT가 좀 강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. 네. 아, 코치님 혹시 강철 부대에 들어보셨어요? 네, 들어봤죠. 이번에 뭐 이렇게 6개 팀이 출전한다고 들었는데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? 크로스핏터 많은 팀이요. 크로스핏터 많은 팀이요? 네. 크로스핏터 많은 팀이 누가 있죠? 저 어떻게 알아요? 알겠습니다. 크로스핏터 많은 팀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작가님 혹시 강철 부대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죠. 거기에 SSU, UDT, 707 특전사, 해병대 특수수색대, SDT 이렇게 참가하는데 네.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대가 우승하실 것 같은가요? SSU가 우승해야죠. SSU요? SSU 아세요 근데? 너무 잘 알죠. 아, 왜요? 내 동생이 SSU. 아,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혹시 뭐 UDT라는 부대는 잘 모르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 혹시 강철 부대라고 이번에 뭐 프로그램 한다는데 들어보셨어요? 어, 들어봤어요, 들어봤어요. 이번에 그 6개 팀이 출전한다고 하는데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? 특전사. 특전사? 어, 특전사 왜요? 특자가 들어가니까. 아, 좀 스페셜하니까. 아, 스페셜한 특전사 우승할 것 같다.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